박상면 씨. 네, 크라스다라는 뉴스 들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러, 상시 계엄치자라고 불러야 됩니까?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거? 경호처. 아, 경호처요? 예. 이제 이거는 법률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고, 네. 시행령의 모법인 대통령 경호법 위반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네. 대통령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법을 행할 때는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문서로 하는 얘기는 글로서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국무총리, 그렇죠. 국무회의, 네, 그렇죠.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네. 그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네. 이건 동의 없이 그냥 시행령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네. 경호처,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와 관련되어 있는 이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경호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합니다. 소속 공무원. 경호처 공무원들. 그렇죠. 군이라든지 경찰은 소속 공무원이 아니고 다른 라인이 있잖아요. 아니, 지원하는 부대예요. 그렇죠. 옆에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처가 군인과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 민간인이 군을 지휘 감독한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 유신시대 그랬어요. 차지철에 당시 경호처가 그랬습니다. 네. 하늘에 나는 새도 떨었던 그 경호처입니다. 네. 네. 지금 그렇게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네. 지금 법제처가 이 내용을 뭐 조언해줬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만약에 법이 시행되면은 이거는 바로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거는 명백한 탄핵 사유 아닙니까?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거는 뭐 누가 지시를 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면 이걸 시도하는 대통령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거는 뭐 탄핵 대상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또 아니 거기는 뭐 이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무회의에서 다 통과시킬 대통령의 지시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뭐 아무튼 이거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고 더 나아가서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문민화의 시계를 1970년대, 네, 50년 전으로 박정희 때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쿠데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보이죠. 이게 만약에 입법 예고했으니까요. 네. 국민에서 통과시키면 그만이거든요. 네.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네, 네. 현대까지의 그 무도한 행위를 봤을 때 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할 거야? 예를 들면은 이 군대를 대통령 명령 하나로 경호처장이 대통령 명령 직속이니까. 네. 그리고 뭐 고등학교에 1년 선배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가능할 수 있죠. 가능한 거. 용산에서 촛불 집회하는데 용산 집무실까지 갔어. 네. 그럼 군대가 출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사전에 이제 군대 출동은 협조를 얻으면 돼요. 국방부에다 협조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동원된 군인은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야. 조사. 아니 그 구체적으로 나왔다니까 55 경비단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여기 다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33 군사 경찰 공호대 1,000명 정도가 되네요. 네네. 상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만약에 하는 이분들은 하는 건데 이 군대를 경호처장이 야 움직여 그럼 움직인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가 실탄이 보급되는 사람. 그럼요. 중화기도 다 있을 맞습니다. 네. 이게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이른바 유신 반유신 시위와 관련해서는 경호처가 전면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의 모습 그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경호처에서 이번 해명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존에도 해왔다. 지휘감독을 이렇게 말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고 총괄을 해왔어요. 소속 파견된 부대만. 지휘감독과 법적인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군에서 빼라고 하면 빼야 되는데 앞으로 시행령에서 명문화 시켜가지고 지휘 감독을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 경호에 들어간 군인들한테 지휘를 감독할 수 있는 거예요. 탱크 몰고 가면 올라가면 탱크 몰고 올 수 있는 거고. 병기도 가져와 하면 병기를, 총병기를 들고 시위대와 맞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진짜 간단한 문제 아닌가? 왜 이런 발상을 할까? 이해가 안 가. 그게 궁금해. 저도 어젯밤에 늦게 자면서 왜 이런 발상을 할까? 사실 이거는 모법 분명한 위반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더 큰 역풍이 불어올 텐데 왜 그럴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 저의 생각인데 네. 아 대통령 실 주변이 위태롭구나. 혹시 내년에 엄청난 인파에 경호처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닐까? 사전에 그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그때 만약에 경찰한테 총 쏴 그러면은 총 쏘겠습니까? 경찰이 국민한테 어림도 없습니다. 그거는. 아 무서운 얘기네.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와가지고 그 경비대가 총 쏘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걸 사전에
그렇지 않겠지만은 설마 그를 가는 설마 혹시나 그럴 수 있으면은 그때는 경호처가 명령을 내리면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따라야 되거든요. 일종의 그런 어떤 위기감이 작동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면은 이번 이 사태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곽영주라고 그죠? 이승만 때. 네. 네. 경무대 앞에서 그 총 발포 명령 내는 사람. 네네. 4.19 때. 네. 4.19 때. 네네. 네. 경찰한테 발포 명령 내린 사람. 뭐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때 권력의 신복이었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 건 설마 아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경호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하죠. 또 우리나라는 문민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민간이 군을 지휘한다는 거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민간 쿠데타예요. 대통령 집무실 근처로 오지 말란 얘기예요, 완전히. 그 앞에서 집회시. 그럼요, 네. 그리고 이걸 시행령을 만약 통과시켰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시대에 엄청난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더하다라고 네. 생각하죠. 네, 네. 자, 왜 그렇게 시계를 50년 전으로 되돌려고 하는지 그 내 마을 생각해 보니까 아, 윤 대통령 주변에 특히 경호도 위태롭구나. 저는 박사님 오늘 다른 얘기 해야 됩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1930년입니까? 저 독일에 그 뭡니까? 그 독일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나치 집권 때. 히틀러 집권, 바이마르 공화국 네. 때 그 민주적 공화국, 네. 3인당이 집권해갖고 네. 굉장히 그 민주주의 그때 그 헌법을 우리나라가 바이마르 헌법이죠. 예, 네. 바이마르 헌법을 차용하잖아요. 네. 그 정도로 네. 상당히 민주주의가 진행했던 네. 나라인데 히틀러가 선거로 당선되잖아요. 네, 네. 선거로 당선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동 잘했던 이 히틀러, 선동 네. 잘했던 히틀러가 그 다음부터 파시즘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노동 운동 했던 사람, 정당인 정치인들을 다 탁 보내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깨어 있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약합니다. 바로 반동으로 뭐로 네. 되돌아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칠레 봐보세요. 예. 아르헨티나 봐보세요. 맞습니다. 예. 남미 이터시가 복구됐습니다만은 남미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순간에 반동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스페인도 그렇게 하고 비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약할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반동이 들어서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설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방 정부와 지방 자치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스위스나 독일이나 북유럽 같은 데면 지방 자치가 잘 돼 있잖아요. 네. 밑에서부터 딱 해서 꾸민 갖고 집중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 권력이 특히 기재부라든가 막아왔죠. 문재인 정부 때 좀 했어야 되는 거야. 아쉬운데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해서 지방 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예산도 좀 많이 주고 말이죠. 네. 지방 자치경찰제도 네. 시행하고 했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예, 일상의 민주화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정점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걸 실패한 거죠. 그걸 놓쳐버렸어.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지나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하니까. 네, 이거는 민주당이 국회에서 막으면 민주당이 전 이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게 아닙니다. 예, 하여튼 농래 의원이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농래 의원 항변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범 케이스를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니네 국회의원들 조금이라도 걸리면 바로야. 이거는 신호를 보여줬다. 네, 우리는 친명계만 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다 들어가는 거야. 맞지? 농래 뭐 등등이죠. 그리고 저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니네들도 가보지 마. 항상 니네들도 우리가 보고 있어. 그건 이탈일 겁니다. 아마 내년 초부터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두 명 정도는 아마 늘 거야. 겁니다. 그래야만 정계 개편을 하거든. 그래야만 또 윤에 대한 충성심이 또 불붙겠죠. 정계 개편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장재원이가 그걸 딱 눈치감 잡고서 네. 그 잘 아시죠? 김한길, 박주선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네요.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정계 개편은 국민 여론이 좋을 때 가능합니다. 박상민 교수님 전화 안 왔어요? 안 오더라고요. 안 여기 뜨고 나니까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닌데 뉴스 코멘트리에 나오니 찍혀서 전화 안 와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나 예산 문제 갖다 놔야죠. 지금 예예 예산 문제부터 하실래요? 네. 그러시죠. 예산 문제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사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국회에서 제일 중요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산 소비. 야,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할까? 네. 얼마나 반영이 될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네. 예산 심의가 아니라 예산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만 짚어볼 때 뭐건 네. 민주당이 의외로 강경합니다.
예산 삭감할 거야. 이거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문재인 대통령 때 예산보다도 더 지금 같은 경우는 긴축 예산을 표방하지 않았어? 네. 그러면 예산 깎을 거야. 네. 그럼 그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그러면은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에 대한 예산은 깎으면 안 되는데 그거 못 하는데 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깎겠다는 거하고 지키겠다는 건 싸움인데 하나가 좀 볼만한 대목이 어떤 겁니까? 지역 화폐 예산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 지역 화폐 혹시 써본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쏠쏠하더라고요. 그게. 아니, 쏠쏠해야. 예, 예. 기분도 좋고. 소상공인들한테 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지역에 발전이 돼요.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지역에 내려가더라도 지역 화폐가 있으면 그 지역에서 쓰지 않습니까? 대부분 서울에서 쓰잖아요. 서울에 호텔에 가고 서울에 무슨 상가집에 가지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그럼. 나름대로 뿌듯하다. 더 기분이 그렇구나. 좋아요. 그죠? 저도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면은 그 고향에 지역 화폐가 있거든요. 그거 쓰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냥 현금도 살 수 있지만 그 지역 화폐가 야, 이거 좀 좋겠다 싶었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가 깎았어요. 빵원! 그걸 이제 중앙정부에서 10%니까 지원이 내려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오히려 힘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는데 윤석열이가 왜 그 빵원 한 줄 알아요? 뭐 지금 아무래도 야당이 하는 아니, 이재명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죠. 하나야. 예. 야당이 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이거 5천억 원 통과시켰습니다. 결국은 5천억 원 통과시켰습니다.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요. 그렇죠. 예. 행안위에서. 그렇죠. 예. 행안위 상임위 5천억 원 통과시키고 통과시키는데 야당은 이것을 당초에는 한 6천억 원 이상 정도 했는데 좀 깎아서 5천억 원 통과시키고 그 대신에 경찰국 예산안은 한 20% 정도 깎았어요. 10% 삭감했다. 10%입니까? 20%, 20%입니다. 네, 20%는 4억 8천만 원. 20%를 삭감했어요. 그걸 왜 통과시켜요 도대체? 아, 이거는 뭐 부처가 신설됐으니까 기본 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경찰국장 누군지 아세요? 김순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밀정했다는 사람 예, 아니에요? 예, 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부처에 신설이 된 거니까. 나는 그,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건 막았어야 돼요. 100% 깎아야 된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막아서 경찰국이 기능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민주당 그 행안위 국회의원들 그래 지역 화폐는 해줬으니까 경찰국은 통과시켜줬다. 그 칼날이 그들에게 갈 겁니다. 어떻게든 막았어야 되는데 아니 아예 반액 삭감을 하든지 최소한 10% 20% 박사님은 잘 봐줘갖고 20% 저는 보도를 10% 들었는데 아직도 저는 민주당 의원들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초에는 100% 삭감 나와 얘기가 나왔는데 100% 했어야지. 이거는 이제 파견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주로 인건비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반액으로 잘랐어요. 인건비는 나머지는 기본 경비 빼고 김순호 국장 활동비는 그리고 인건비겠죠. 그렇죠. 알았어.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산이 여야 간에 사실 이거는 보통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시한 아닙니까? 이때 마무리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넘어갈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물론 이거는 예산을 통제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줄 거는 주면서 민주당발 민생 예산 또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 예산으로 통제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예산 전쟁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게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전쟁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네. 지금 그거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 네. 당임이 다수당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 절대 통과 안 되거든요. 네. 지금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그렇죠. 그것도 완전 삭감하겠다라고 지금 벼르고 있는데 네. 이 이전 비용이 각 부처에 곳곳이 숨어 있어요. 뭐 정보 관련 또는 경비 관련 그거 다 들켰었잖아. 뭐 환경 관련 지금 다 드러났어요. 이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다 공개할 겁니다. 과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얼마나 삭감할지는 조금 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국회는 우리가 정당 정치가 하는 곳이니까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협상을 통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경호처에서 군과 경찰까지도 장악하겠다고 나오는 세상인데 그리고 뭐 국회 본청도 다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네. 걸렸다 그럼 국회 뭐 없어.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예를 들면 예산을 갖고 서로 딜한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는 결과는 뭐냐? 민주당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예산 주는 거. 그거로 쇼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그것이 국민의힘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거 해. 다리 하나 놔. 그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크고. 자, 그렇게 하는 순간에. 민주당 의원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원내 전략을 좀 느슨하게 짰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걸 기대하고 난 다음에 뭔가 저쪽에 올 것 같은데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네?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원내 전략이 실패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은 민주당이 투항하는 거거든요. 아, 저는 그 역풍이 될 불지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진짜 민주당은 제대로 싸워야 된다. 국회 공간에서 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아니 뭐 거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국회에서 잘 싸워야 돼. 법률로 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이 예산 문제에서 특히 이 부당하고 불편부당한 예산안에 대해서 절대 통과시키지 말고 어떻게든지 그걸 예산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와 이게 필요하다. 아, 필요하면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농성이라도 하세요. 난 그렇게 봐요, 진짜. 그래 정당 정치가 살아난다. 제 생각인데. 네. 이번에 예산 전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분명한 거는 역대급 민생이 지금 위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망아요. 얼마만큼 청약을 할지 이제 청약하는 내용을 쭉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박홍구 원내대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지역화폐 7천억, 네. 뭐 쌀값 안정화 1,900억, 중소기업 뭐 취약 차주 지원 등등 지금 옵니다만 예, 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혹시나 줘서는 안 될, 양보해서는 안 될 걸 양보를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 예산을 타내는 것은 아닌지 그거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지는 정말 않기를. 진짜.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MBC입니다. MBC 얘기죠. 네. 근데 나경원 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한마디 하셨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아시죠? 안 보세요? 제가 그런 거 안 봅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거 보시기 사회 얘기인데. 아, 그래요? 예, 제가 안 보기도 합니다. 요즘에 뭐 이제 그 혼자 안 사시니까 박상현 박사님. 아, 저는 그 방송국에서 그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그리고 뭐 뜨드러지는 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알았어요. 아니야. 이게 나 혼자 산. 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건데 저도 뭐 많이 안 봤습니다. 네. 아, 그런데 하여튼.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걸로 너무 인식되는 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를 조장한다 얘기지 방송국이. MBC 방송이 이게. 뭔 소리예요? 보세요 가서. 아니 잘 못 알아듣겠죠 무슨 이제. 아니 주어가 없어가지고. 나경원이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아 그래. 작가님이 다 써줬잖아요. 아 그래. 네. 네. 아 이거 그다음에 얘기하세요. 아 그래서. 그런 목소리에 너무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습니다. 뭐 무슨 네. 얘기하든 뭐 무슨 중요한 거는 MBC 앞서 저희들이 대통령 경호처를 얘기를 하면서 70년대 유신 시대로 돌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MBC를 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진짜 유신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 들어요. 진짜 유신 시대 뭐냐면은 MBC가 이번에 대통령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모든 지금 난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네. 김상훈 의원. 비대위원. 비대위원이고, 예. 비대위원.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나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에요. 예, 비상대책위원이고, 김상훈이 처음 봤어요. 삼선이 들어가 보니까 대구예요. 지역구가.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지역에 훌륭한 분인데. 하여튼간에. 이분이, 자, 많은 대기업이 MBC의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줄을 자임하고 있다. MBC 광고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이런 기업들이 MBC의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 적극 중단해야 되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이거 유신 때 나온 얘기 아닙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 사태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걸 내놓고 해야. 야 저는 이거를 보고 예 이거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이 공개적으로 한 발언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은 나라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자유국가예요. 자, 물론 뭐 언론 기자들, 뭐 방송 기자들 뭐 어제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 광고 탄압은 언론 탄압 가운데서도 가장 저질입니다. 언론 탄압할 때 제일 저질이 광고 탄압입니다. 특정 이번에도 삼성전자 이것도 특정을 했어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관치 경제를 넘어서서 정부가 언론 탄압을 할 때 말 그대로 막장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 대목까지 해서 삼성이 겁먹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겁먹죠. 삼성만 겁먹겠습니까? LG는요. 다 겁먹어. 자, 그래서 이거 워낙 충격적인 일이 나와서 어제 물었습니다. 기자들이 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한테 물었습니다. 비대위원장도 언론 신문도 기자 출신인데 네, 맞아요. 한국일보죠.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데 물었습니다. 기자가 자 위원장님. 김성은 비대위원장 이 발언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입니까? 물으니까
정기수 위원장. 뭐라 그랬어요? 저는 김상훈 의원이 무슨 말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잘 못 들었다고. 그 비대위원회에서. 명답이에요, 명답. 진짜. 잘 안 들려요. 아. 잘 안 들려요. 원래 귀가 잘 안 들려요? 아, 아니, 지난번에 그, 저기, MBC가. 바이든 그, 날리면? 그쵸. 그것도 날리면도 잘 안 들렸다 그랬잖아. 이번에도 현장에서 말해도 잘 안 들려요. 뭐 잘 안 들리는 걸. 그것도 청각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잘 안 들리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청기라도 하나 좀 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 박사님이 하나 만나보시죠 한번. 저한테 그런 부탁을 좀. 아니, 아니, 알겠습니다. 안 시키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예. 왜 이렇게 말할까 할 때 아, 지금 이거는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내년에 당권 경쟁을 앞두고 윤 대통령 친윤계를 향한 충성 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진짜 우리 박사님하고 좋아하고 지금 어이가 없는 거야. 이런 네, 이런 행태들이 네, 일어나는 게. 있고, 어?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박사님. 네.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했는데 그게 통용된 거야. 이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말을 바꿔도 국민들이. 그래 날리면을 했나? 언론에서 그러니까 양쪽 얘기가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도 있고 이게 얘기했습니다. 또 이 XX는 얘기 안 했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안 했나? 네. 이게 통용되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정권에서 자신감을 얻은 거야. 뭐든지 다 하면 돼. 그냥 네. 다 해. 야 MBC 태우지 마. 이틀 전에 여권 돌려줘. 어? 태우지 마. 그냥 뭐.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말로 묘수를 찾은 것 같아요. 네, 현장에서 뭐,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못 들었어요. 뭐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야. 이재명, 부패 정치인이야. 그 두 사람만 무너뜨리면 민주당도 분열할 것이다. 또 다른 정파들 많잖아. 분명히 그들이 또 나타날 것이다. 민주당은 와야 될 것이다. 이재명은 어떻게든 간에 구속시켜라. 방탄국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체포영장. 그럼 방탄국회는 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어디 내려가서 편하게 사시는 모양인데 그 양반 종북주사파의 이거다. 검찰 소환조사 받게 하고. 그러면은 종북주사파라 그러면 나이스진 분들은 6.25 전쟁 이게 있어 갖고. 야 문재인 정부 말이야 주사파 정권 아니야. 뭉쳐. 또 정광훈 목사가 모이자. 네. 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 민주당 야당 무너지지. 민주당은 이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재명을 싫어했던 정파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러면 야 그때나 비대위원장 해야지. 비대위원 우리도 만들어야지. 그럼 민주당 와야 되는 거거든. 네. 총선에서 힘을 못 얻죠. 힘 없었죠. 분열된 야당을 지지하는 야당 지지자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총선에서 이겨서 네. 완전히 제도화 시키는 거지. 그냥 네, 네. 헌법도 바꿔버려 그냥 완전히 다 뭐 긴급조치 만들어 그냥.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면은 윤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한 30%거든요. 국정 운영 지금 사실 불능 상태 아닙니까? 불능 상태죠. 총선 이후에 만약에 가반의 의석을 받아들면 드디어 임기를 멋지게 장식할 만한 동력이 확보됐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개헌도 할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죠. 검찰 출신에 한해서는 연임을 허용한다. 뭐 이렇게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